이수 페타시스입니다. 지난 한 해부터 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이 됐죠. AI 반도체 열풍, HBM의 열풍과 함께 이수 페타시스 기판의 1등으로 우뚝 섰습니다. 그렇게 좀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다가 요즘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내려가 있으니까요. 네. 이수 페타시스도 약간 내려와 있죠. 매수하신 가격이 4만 5천 원대입니다. 네.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고요. 5% 추가 매수를 노려보고 계신 상황입니다. 지금 딱 고점과 저 바닥권 대비해서 중간 정도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만약에 최근 반등 때 저때 들어가신 거라면 사자마자 내려온 거거든요. 자, 과연 이수 페타시스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이수 페타시스입니다.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. 비중도 늘려볼까요?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수 페타시스가 지금 막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이제 지지를 좀 받을 만한 구간에 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지금 반도체 쪽은 워낙에 이제 이 악재들이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도 받쳐주지를 않고 있죠. 그다음에 반도체 또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아무래도 이수 페타시스 포함을 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디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뭐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겠지만 서프라이즈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.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여태까지의 상승 흐름은 사실 계속해서 기대감이 차올랐고 그 기대감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3분기에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흐름 자체가 약간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또 살짝 줄어들어야 그래야지 또 어느 정도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도 분명하게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하반기까지 워낙에 이제 이 MLB 기판 쪽으로는 또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성장세는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3분기, 4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큰형이 워낙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좀 바닥을 잡아주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제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또 워낙에 다가오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. 지금 뭐 미국 예, 이제 또 2차 대선 토론, 뭐 그다음에 추석 다가오고, 뭐 그다음에 FOMC 그리고 금투세 토론 등등 해서 사실 업황과 무관하게 시장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이제 슬슬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움직임 자체는 보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해서 그게 본격적인 또 급반등의 의미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워낙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부진 그리고 3분기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제대로 된 반등의 시기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적어도 실적 시즌 되기 전까지에는 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시장이 너무나도 이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재들이 아무래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감이 될 수 있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게 되면 이수 페타시스가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이 주가의 급등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게
지금 보게 되면 4만 원 구간부터 또 굉장히 두텁게 매물 구간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주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또 매물대가 두텁게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만 원, 2차 목표가 4만 5천 원, 3차 5만 원 정도로 형성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매물 구간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리할 준비 또한 해주셔야 되거든요. 물론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리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잖아요.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고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그래서 한 15%에서 20% 정도로 확장을 하시면 충분히 4만 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매도는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. 즉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차분하게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가 이 시장의 이 현재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가져올 때까지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. 지금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 네. 아닌가 싶네요. 확실하게 수급 받아주고 올라섬이 보일 때 그때를 노려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네,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.